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부터 좀 세게 가겠습니다. 백제의 패망 기록은 반도에는 없는데 진화에는 왜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제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가 왜곡한 역사에 익숙해 있어서 말이 아니게 훼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상고사는 아예 거론조차 않고 있고, 또한 고조선의 역사와 삼국시대 백제 역사뿐만이 아니라 고구려가야 신라는 물론 왜 역사도 조작된 것인데, 지금은 이들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못된 역사인 것을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3000년 전에 구국이라는 예멕조선과 고구려의 채성, 체리, 낭랑국이 만주에 있었는데, 낭랑국이 지워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서와 삼국 사기에 있는 일본 국호가 670년 타이완에서 시작한 것이 일본 서기에 없는 것은 또 무슨 이유에서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우리 역사가 반도에 있었다고 왜곡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여 채숭 체리의 낭랑국의 위치는 당시 고구려와 예멕의 동쪽 옥저가 있는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낭랑국은 서기 전 239년과 서기 32년까지 존재했는데, 해무수 때 왕이 채숭이고 대무신 왕 15년 때는 체리였습니다. 체리는 서기 32년 고구려에 항복합니다. 알다시피 그 이유는 호동 왕자와 사랑에 빠진 낭랑 공주가 나라보다 사랑을 택하여 외적이 침입해오면 북이 자동으로 울리는 자맹구를 찢음으로써 미처 고구려 침공을 알지 못하게 된 체리왕은 나라를 배신한 낭랑 공주를 눈물을 머금고 처형한 후 고구려에 항복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와 삼국사 편찬 과정과 삼국유사 구당서 신당서에 백제 패망 기록이 있는데 반도에는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너무 왜곡 역사에 익숙해져서 역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여 우리나라가 일제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나 역사 무지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한 실례를 든다면 다른 일반 사람도 아닌 제1공화국 당시 문교부 장관을 지낸 안호상 박사의 경우에서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호상 박사와 임어당 박사가 만나 대화 중 안호상 박사가 임어당에게 진화는 아펜 전쟁에서 영국에서 져서 식민지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하자, 이에 임어당은 아니다, 청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청나라는 바로 당신들의 나라이다라고 답했으나, 이에 안 박사가 이 말을 미처 알아듣지 못했다는 일화는 너무도 유명합니다. 하물며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이 2017년 12월 진화에 가서 북경 대학에서 강연을 했는데, 한국은 중국 문화를 많이 받아들였다, 또한 초안지를 많이 읽는다고 자랑을 하는가 하면, 진화의 시진핑은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지난날 진화의 후국이라고 무지한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여 이 모두는 역사 무지를 드러낸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위에서 말한 역사를 제대로 알고 있는 자는 진화의 임어당 박사뿐이었던 것입니다. 하여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 나라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 우리 역사가 5000년 역사라고 단군을 시조로 모시는데 참으로 한심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는 5000년이 아닙니다. 이는 단군 조선 위에 배달국과 황국이 있음은 이미 세계 학자들도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자학 식민 사관자들은 조선 총독부 조선사 편수회가 왜곡한 수준에서 세계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황국은 53대 3301년 역사를 가진 세계 최초 시원국으로, 이는 12제후국이었음을 세계 석학들도 말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들만이 아직도 이를 모르고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은 우리 역사 중원의 사로 신라와 김유신을 반도로 가져오기 위해 역사를 왜곡했는데, 이는 바로 사로 신라를 반도에서 건너간 신라방이라고 왜곡 조작된 말을 서기 1883년 한마디 던져준 것을 이에 자학 식민 사관자들이 우리 역사를 연구도 하지 않고서 일본이 던져준 미끼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는 김부식 편찬의 삼국사 46권과 진화 남재서 58권 등에 우리 역사가 반도가 아니고 대륙사로 기술하고 있으며, 그리고 진화의 18사 어디에도 우리 역사가 없는데도 반도사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는 반도 역사가 아닌 아시아 역사입니다. 하여 우리 역사는 최치원의 상대 상시 중상 이후 800년간 숨겨져 왔던 것입니다. 하여 이 역사 왜곡의 원조는 삼국유사를 쓴 김일년으로, 그는 김유신을 한반도로 가져오기 위해 김유신의 조상 소호 금천시도 잘라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사는 아시아 대륙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후학들을 위해 삼국사의 내용 구성 등을 잠시 살펴보면 1146년 2월 4일 편찬한 삼국사는 국내 및 세계 내에 세울 수 있는 편찬 기록이 적혀있는 유일한 우리 민족 정사입니다. 하여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역사서는 삼국사밖에 없습니다. 또한 편찬한 날짜가 있는 것 역시 삼국사 외에 본 적이 없습니다. 김부식 편찬의 삼국사는 1135년에 시작하여 1145년 편찬을 마치고 1146년 2월 4일 왕에게 진상한 날짜가 나오는 유일한 사서로, 세계적 귀서임에도 그 소중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삼국사는 고려 중기 인종의 명에 따라 김부식 주도하에 최삼보, 이온문, 허홍제, 서한정, 박동계, 이황중, 최우보, 김영원 등 8인의 참고와 김충호와 정성명, 이명인이, 광구 등 11인이 편사관에 의해서 편찬된 정사서입니다. 그리고 삼국사의 구성을 보면 해모수로부터 경순왕까지 기전체로 우리 역사를 나타낸 김부식 편찬인데, 봉기 28권과 고구려 10권, 백제 6권, 사로신라와 통일신라 12권, 그리고 직원 9권과 표 3권, 열전 10권 등 총 50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여 이 책은 어느 누가 독단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라 고기와 사망고기, 신라고사, 구삼국사와 김대문의 고성전, 화랑세기와 계림 잡점 및 최치원의 제왕 연대렉 등의 우리나라 문헌과 삼국지 후한서, 진서, 위서, 송서, 남북사, 신당서, 구당서 및 자치통감 등 진화의 문헌도 참고해서 재구성한 역사서입니다. 하여 이때 책임 편찬자인 김부식은 진삼국사표와 각 부분의 머리말 부분과 논창과 사료의 치사 선택과 편목의 작성, 인물 평가 등을 직접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 왜곡 배경과 지명 이동 그리고 지도 변조는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여 두 개의 신라도 심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삼국유사에 따르면 신라가 두 개 있어서 자장법사가 당시 두 개 신라왕인 선덕 영왕과 정신대왕의 두 신라를 다녀왔다는 것인데, 하여 서신라는 제노와 5월 사이에 최치원이 쓴 신라가 지금의 안희성에 위치해 있고, 서라벨 신라는 경주에 있었음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역사가 대륙사인 것을 숨기기 위해 일본은 대륙의 사로 신라도 반도에서 건너간 신라방이라고 1883년 한마디 던져준 것을 이를 그대로 믿는 자학 식민 사관자들 역사 연구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여 이 신라방이 나온 배경을 보면 일본은 구미 제국의 개국 요구가 1792년 러시아의 통산 요구를 시작으로, 영국이 1808년, 미국이 1837년 하였으나 막부는 태국 정책을 답습하였는데, 1854년 미국의 페리 제독이 내항하여
일미 화친 조약과 1858년 일미 수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영국과 화란 러시아 프랑스와도 체결합니다. 이를 안정 5개국 조약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후 일본은 개항을 하고 1868년 맹치 유신 이후 이등 방문을 유럽에 유학시켜 군 주권에 강대한 프러시아 헌법을 모범으로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귀국 후에 1882년 이노우에 고아시와 이도 미오지 가네코 겐타로 등 4인이 헌법을 기초했는데 그 이전에 역사 왜곡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광개토 태왕비의 변조에 관해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태평양 전쟁 사령부에 속한 사코이 가게노부 육군 중위가 1882년부터 대륙의 첩자로 파견되어 광개토 태왕비에 변조한 사실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광개토 태왕비는 장수왕이 비를 세울 때보다 글자가 늘어나고 또한 석회를 바르며 일본의 입맛에 맞게 글자를 심어 놓은 것은 이미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또한 일본의 국립대학인 도쿄대학에서만도 무려 42자를 변조한 것은 이미 우리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후 일본의 역사 왜곡은 상상을 초월하여 지명, 지도, 역사 사실을 자기들 구미에 맞게 고쳤는데 이를 자학 식민 사관자들은 일본이 심어준 역사 왜곡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여 이들이 우리의 역사를 황폐화시킨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여 우리나라 역사 왜곡에 몇 개만 살펴보면 이런 기자는 한반도에 와본 적도 없는데 기자가 반도에 기자 조선을 세웠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진하 하남성 서화에 살았고 그의 묘는 몽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최치원은 고구려 인이라고 당서 60권 예문지에 나와 있는데 신라 사람으로 둔갑을 시키고 또한 면화는 신라가 당나라에 예물로 줬는데도 고려 때 문익점이 붓속에 씨앗을 숨겨왔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이 신라 실크라는 것도 모르고 모두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여 우리의 위대함은 찬란한 역사가 있음에서였습니다. 하여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나라는 고구려를 해동 3국이라 했고 고구려가 존속하는 동안 진화는 40개 이상 나라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송나라는 고려를 천자의 나라라 하였는데도 이와 달리 우리 민족의 패배의식과 열등의식을 조성하는 우리 역사는 뒤엎어놓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왜가 양자강 이남에 있으면서 670년에야 일본이라는 국호가 타이완에서 출발하는 것을 감추려 원래부터 일본 열도에 있었는 양 꾸미고 있으나 그러나 일본의 양심적인 학자들은 당 가야 역사도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며 일본 역사의 상반부가 우리 역사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여 연구를 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학자라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학 식민 사관자들만이 반도 역사라 하는데 따라서 무엇 때문에 연구를 제대로 아니하면서 우리 역사를 폄하하는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찬란한 우리 역사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데 이를 모르는 것을 통탄한 일이며 한심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 같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참고 문헌을 참고했습니다.